오늘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잡았습니다.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열매. 우리들에게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 같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열매는 아닌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지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처음에 있는 이유는 모든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은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어쩌면 열매를 완성하는 것이 절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열매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고 절제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네프라고 하는데, 이런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건전함 혹은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또 사전적인 의미로는 알맞게 조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 절제함을 통하여 분수와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감정이나 분위기에 흡슬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힌다면 우리는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절제는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 그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중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들이 다 달려가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 말고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귀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죠.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술집을 찾아가고 잘못한 관계로 불의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왜 정치인들이 그 돈의 이권에 휘말려서 저렇게 타락할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가 왜 돈과 명예와 이성에 넘어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제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달리기를 하는 이들도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제가 이렇게 평생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바람피고 이럴 걱정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믿어지겠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렇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몇 여자들이 저를 참 힘들게 따라다녔어요. 믿으셔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때도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 사모님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요. 저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에 대하여 이성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적어도 자기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걱정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목사로 불리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명예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명예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놓치겠는가. 나는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우리들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해지고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잠언 25장 28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진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속에서 육적인 소욕, 육적인 욕심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이 그것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자신을 봐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절제가 성령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절제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들이 성령님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름질 하는데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름질, 여기에서 다름질은 단거리 다름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올림픽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42.195km. 100m, 400m 트랙, 이 트랙을 도는데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2.195km의 마라톤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무리 길어도 동일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절제하고 누가 잘 준비하고 누가 잘 달리느냐에 따라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다름질하고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조건, 환경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모두가 건넜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경험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꽃길이 펼쳐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놓지 않았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26절과 27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열심히 사도로 살아가는데 내 방향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공허한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에게는 불현듯 그런 두려움들이 없으세요? 내가 불리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일까요? 그게 절제는요,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절제는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한 것이고요, 절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원칙이 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는 방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방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칙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절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름길을 찾거나 편법을 찾거나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코로나19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참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며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자리가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그 다니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세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아,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법과 지름길과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힘들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트랙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티븐 카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칙은 등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 세실 비 데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제가 거의 20년 전 제가 유일하게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서 예화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때 그 책에 제가 번역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군함의 함장이 이렇게 배를 쫙 몰고 가는데 저 앞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전을 나죠. 여기는 함대다. 거기 나와라. 뭐 이렇게 오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비켜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못 비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함장이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병장이다. 비키라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나는 함장이다. 비켜라. 못 비킨다. 나는 함대다. 그랬더니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등대다. 네가 비켜라. 굉장히 인상적인 예화였어요. 등대는 비킬 수 없는 거예요. 등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지 등대를 비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름질하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 하나님의 법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영과 육,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은 마치 시소와 같은 것이다. 시소 아시죠?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있을 때면 평형을 유지하지만 무거운 걸 달면 어떻게 무거운 쪽이 내려가죠? 저는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소의 원리와 같다.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무게가 꽉 잡혀 있으면 육적인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육적인 것이 무게를 잡고 있으면 영적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많이 경험하며 살지 않아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선하게 살아서 선한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 악의 존재는 자취를 감추는 일인데, 우리들의 선한 영역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면 악한 것이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소욕, 우리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살아가는데, 이것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절제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냐야 되는 문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습관화되고 우리들의 삶에 체득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연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누가 여러분한테 탁 때리면 손이 이렇게 탁 올라가지 않아요? 맞아도 안 아프세요? 탁 때리면 막으려고 해요. 자연반사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자연반사처럼 일어나도록,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이 이 삶을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인류의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마 이 사회의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두 달 동안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는 혼자 방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읽고 또 라이브 톡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새벽과 저녁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요만큼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명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전과 이후를 무척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관화되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텐데. 저희 만나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교회 사역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다이어트 열풍이 붑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모든 직원들, 교역자들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건강검진하고 나면 목회자들 중에 막 식단도 바뀌고 도시락도 싸우고 막 야채 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다행스러운 건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하고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 와닿죠.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앞에 서는 습관적인 일들, 성령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욕심과 정욕의 소리를 거부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 멋지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존귀한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성령님 앞에 우리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절제하는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회사 광고에서 산소 같은 여자 아시죠? 산소 같은 여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빨간 백을 사고 싶은데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멋진 남자 배용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멋진 옷인데 사고 싶은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인지? 카드를 다 쓸 수 있으나 이것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졌으나, 죄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졌으나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 앞에 우리들이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절제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들의 삶의 곁가지를 다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이 내버려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또 이런 멋진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로?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신체적인 나이의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들의 곁가지를 다 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얼만큼 느껴지세요?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이 말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disqualify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로 불리움을 받고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자격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웠어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갔는데 너 자격 없어 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명자여 사역자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가 disqualify 버림받았어요. 너 자격 없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왜?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자꾸 제가 아직 60도 안 된 사람이 자꾸 은퇴 얘기하니까 왜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은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쓰임을 받는 이 순간까지 disqualify 되지 말아야 되는데, 버림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은퇴하기 전에 저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제가 버림받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절제의 열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의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이 될 때 이 절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화려하게 이름을 날리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돌아가신 저기 청주에 좋은 교회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전원에 있는 아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가끔 그 텃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그리고 호박을 심어놓고, 이 목사님이 가장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가서 물을 주는 일이었대요. 이렇게 물을 주면, 호박을 심어놓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이렇게 애호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가지고 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고, 그 애호박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던, 한참 시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던 늙은 호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쉽게 따다 먹었던 애호박이 아니라 끝까지 숨겨졌던 늙은 호박이 가치 있는 호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숨겨진 늙은 호박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 참 귀하다,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을 때 우리 성령님 앞에서 우리를 절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